나는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배우면서 일하겠다 하는 그 마지노선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한150 원저리? 150 원짜리. 예. 평화로운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재배맨이라는 청년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재배맨에게 농부가 꾸민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재배맨은 청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마을에 들어온 청년들. 과연 이 청년들은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농부의 숲. 정말 농고 농대도 안 나오고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이 연천이란 지역에 전화 입고 들어와서 정착해 나가는 과정 둘다 윈윈 할수 있었으면 예, 좋겠네요. 맞습니다. Let's go! 하나 둘 셋. 농사왕 농사왕 재배 맨 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재배입니다. 지난번에 농부의 숲 영상 업로드 했는데 반응이 좀 어떤 거 같으셨어요? 망한 거 같은데요. 너무 그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연연하지 않는데. 예, 사실 연연하는 건 저예요. 아무튼 오늘 날짜가 지금 5월 네, 7일인데 6월 7일. 제가 농장에 가서 일한 지한달 정도 네, 되는 날이 아마 오늘일 거예요. 좀한달 동안 농장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좀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원에서 한 거니까 즐겁고 수원에서 일할 때보다는 뭔가 훨씬 재밌는 것 시간도 좀잘 같아요. 네, 가고. 시간도 진짜 잘 가고 예, 맞아요. 진짜 시간이 잘 가요. 농사일이 요 단순 네, 노동인데 맞아요. 하고 있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아무튼 저도 형이 열심히 같이 일해준 덕분에 요새 농장 일이 밀리지가 않아요. 원래 주말마다 항상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밀린 일좀 도와주시고 그랬었는데 둘이 항상 농장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일이 밀리질 않고 그래서 토마토도 지금 더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형한테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도 있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농장에서 일하는데 제가 형한테 돈한푼안 드리고 계속 같이 일을 할순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월급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월급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네. 형이 좀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나는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배우면서 일하겠다 하는 그 마지노선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한150 원저리? 150 원짜리. 예. 네, 150 원짜리. 예. 근데 사실 일하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상 150만 원도 모자란 돈이에요. 출근 시간이 7시 반? 예, 7시 반. 뭐 퇴근은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7시, 7시 반? 예, 네. 7시, 7시. 그 정도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그 노동의 강도나 그리고 아. 휴일도 딱 정해진 휴일이 없고. 근데 뭐잘 챙겨주던데, 휴일은? 아, 그럼요. 예, 저 친구들 데려다가 일 시킨다고 악덕업자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50만 원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형도 제 유튜브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그죠. 여태까지 제 수익 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또이 농업인이 아무래도 달달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150만 원을 맞춰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농가 실습사업 멘토멘티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연천에 처음 들어왔을 때이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하면서 그 실습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농장에서 일해주는 멘티에게 80만 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멘토님에게도 4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형이랑 저랑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뽑혔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만 해도 멘티였지만, 예, 네, 3년 만에 멘토가 또 엄청난 성장. 됐습니다. 예, 네,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이 멘티 실습비 80만 원을 받게 됐고, 그렇죠. 저는 또 선도농가 멘토 수당으로 40만 원을 받게 됐어요. 네. 형이 처음에 150만 원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형한테 120만 원 추가로 드려서 달에 200만 원 맞춰주는 조건으로. 완벽한 조건이네요. 200만 원이면 지금 저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아무리 배운다 그래도 받을 건또 받아가면서 그게 일해야, 좋죠. 예, 그래야 좋죠. 안 그러면 이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노예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직 그런 생각은. 지금이요? 지금은 네. 저 즐거운데?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오케이. 이제 마무리 낙서. 네.